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 캡슐 토이를 준비해봤는데요. 어저께 제가 토이저러스에 갔다가 이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캡슐 토이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DC 히어로들의 이 호의를 받고 있네요. 자, 이게 그 전에도 이 시리즈가 이것 말고 그 겨울왕국의 시리즈도 이런 형식으로 나왔었거든요. 이 캡슐 토이의 특징인데요. 이게 랜덤 캡슐 토이인데 사실은 랜덤이긴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써 있어요. 아, 그 여기 보시면 밑에 지금 초록색 띠가 있죠. 근데 이게 각 캡슐마다 색이 다릅니다. 요 맨 밑에 띠가 둘러져 있는 색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 붙어있는 로고라든가 그림은 다 동일하지만 이 바닥 쪽에 있는 선이 초록색, 파란색, 노란색, 빨간색, 그리고 이거는 회색인가요? 회색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각각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색상이에요. 물론 이제 저도 아직 뜯어보질 않았으니까 이게 뜯어서 다른 게 나오면 좀 난감하긴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시리즈하고 만약 같이 나왔다면 이게 지금 똑같은 방식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초록색이면 아마 헐크겠죠?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과연 정말로 그 색이 그 제품인지. 이거를 이게 테이프네요. 이거 그래서 토이저러스에서 가격은 하나에 3,900원 그 정도였거든요. 다섯 개가 한 세트인데 뭐 다섯 개 해도 19,500원이라 그냥 저는 다섯 개를 다 각기 다른 색으로 해서 골라서 다섯 개를 구매해 왔어요. 어차피 뭐 이게 랜덤 토이라는 게 랜덤하게 나오니까 원래는 어떤 모델이 나올지 참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뭐 어차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중복만 아니라면 뭐가 나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다섯 개를 그냥 다. 야, 역시나 이 초록색 띠는 헐크가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네. 초록색 캡슐에 헐크입니다. 이게 가격이 3,900원짜리라서 그런지 뭐 퀄리티가 그렇게 뭐 딱히 좋거나 하진 않네요. 뭐 근데 딱히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뭐 그 값에 나올 만한 퀄리티 같은데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초록색 캡슐에서 헐크가 나왔고요. 그 다음은 파란색 띠. 파란색 줄이 있는 캡슐입니다. 이거는 뭐 파란색이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그 캡틴 아메리카, 헐크, 스파이더맨, 아이언맨, 토르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그 이 전시대에 그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 다섯 가지니까 색깔이 쉽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과연 파란색이 그러면은 캡틴 아메리카일지 알겠지요. 여는 방법이 조금 애매하네요. 스카치 테이프를 띄워도 구하는
스카치 테이프, 아니 라벨 안에 또 스카치 테이프 또 붙어 있네요. 네. 이 파란색 줄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제가 좀 저렴한 가격이어서 퀄리티도 좀 저렴하다고 했는데 이 녀석도 그런데요. 이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얼굴의 디테일은요. 방패의 도색도 뭐 그냥 그런 정도네요. 그러면은 계속해서 노란색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노란색 띠를 한번 열어볼게요. 노란색 아마 아이언맨이겠죠? 아 이거 지금 이 동영상 녹화를 파나소닉 GX7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배터리를 그 정품 배터리가 두 개 있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호환 배터리를 하나 샀거든요. JT1 뜬 거 없지만 이 JT1을 샀는데 이 호환 배터리들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한 번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배터리가 분명히 몇 칸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지네요. 오디에 쓰는 배터리도 그런데 네 그래 이 노란색 캡슐에서 나온 캡틴 아메리카 아 여기 죄송합니다. 이 노란색 캡슐에서 나온 아이언맨입니다. 근데 이게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온 도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. 금색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디 이런 곳에 금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색 도료를 좀 많이 아꼈네요. 네,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캡슐을 열어보겠습니다. 아마 빨간색은 스파이더맨이겠지요. 아이고 뭐가 들었는지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어서 참 이거 중복 없이 고르니까 좋다고 구매하긴 했는데 퀄리티들이 뭐 퀄리티가 딱 3,900원 뭐 그런데요. 네 역시 빨간색 캡슐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나왔습니다.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딱히 디테일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캡슐. 이 다섯 번째 캡슐은 회색 줄이 그려져 있는 캡슐입니다. 회색은 아마 토르일 것 같고요. 한번 또 열어볼게요. 이 셀로판 테이프 말고 그냥
밑을 칼로 잘라서 여는 게 더 빠를까요? 이 다섯 번째 닭 까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칼로 자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. 뭐 그래도 쉽게 열리네요. 자, 회색 캡슐. 회색 캡슐의 프로입니다. 그래도 이 토르는 눈을 부릅뜨고 있네요. 캡틴 아메리카는 눈동자도 없었는데. 자, 이렇게 해서 마블 어벤져스 어셈블 이 시리즈가 모두 개봉을 마쳤습니다. 보면은 이게 디즈니 캡슐 피규어가 모델명이네요. 그 전에 뭐 겨울왕국도 디즈니 거였으니까, 요즘 뭐 마블도 어차피 디즈니에 흡수가 됐으니까 결국은 디즈니 캡슐 피규어라고 나오네요. 그렇게 해서 주루라는 곳의 제품이고요. 자, 친절하게 랜덤 캡슐 토이지만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려주는,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란색 줄 캡슐은 헐크, 그리고 파란색 줄은 캡틴 아메리카, 노란색 줄은 아이언맨, 그리고 빨간색 줄은 스파이더맨, 그리고 회색은 토르. 가지가 나왔습니다. 뭐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이저러스 가서 구매를 해왔고 개당 3,900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뭐 이거 꼭 굳이 다 모시겠다면 다 사셔도 그렇게 사실 뭐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. 아니면 제가 보기에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다고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, 특별히 선호하시는 히어로가 있으면 그것만 원하시는 컬러로 확인하셔서 사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캡슐토이 개봉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